다섯 번째 왔고요. 그 주연발 형님이 그 자주 가시는 식당을 또 가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몰라서 여기 종업원 분들한테 물어봐서 A22번을 타고 한 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주연발 형님이 있는 식당, 자주 가는 식당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게 플로시티 그 마켓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연발 그 형님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네요. 런닝맨에서도 소개됐고 22번인데 여기 버스 터미널에서 강좌대교 버스 터미널에서 20번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금방 오네? 네. 자, 5분도 금방 오네요. 네, 이제 타겠습니다. 버스 터미널입니다. 최장대교, 네. 마카오비에서 좀 더 곡선을 살려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첨단공법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2층 버스를 타고 와, 드디어 맨 앞에 찾아가겠습니다. 항상 맨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마카오 있으면서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 한 달 있으면 편안하게 즐기고 싶네요. 홍콩이 이제 외곽 쪽으로 많은 개발이 이제 드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계속 보지 못했던 변화들. 홍콩에서 홍콩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거죠. 홍콩은 조경을 참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눈에 찌푸리는 그때 잘 안 보여요. 네. 환경을 파괴하는 거라든지 네. 되게 오염스러운 건물이라든지 네. 그래서 외곽은 상당히 자연이 좀 다 잘 관리되고 있는데 집들이 함부로 지어지지 않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어느 배우가 가난한 소년에게 돈을 전달한 모습을 보고 영화를 섭외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연발의 기부는 갑작스럽게는 오래전부터 옛날 때부터 계속 꾸준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보이지 않게. 2층 버스 1층인데요. 이렇게 침칸이 있어요.
있어. 근데 2층에서 이게 보여요, 모니터로. 네. 다 이렇게 해서 되게 좋습니다. 예. 시온발 형님이 가끔 자주 오셨다는 식당이 많이 있는 쿨론 시티 마켓인데, 와 진짜 이거 되게 길어요. 거리가 이 근처에 뭐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와 생각보다 정말 구려서 놀랐어요. 전에 갔던 데도 좀 되게 서민적이었는데 여기도 되게 서민적인 곳이거든요. 정류장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왔고 여기 젠차이지 라는 곳인데, 예, 주연발 형님이 자주 왔던 곳이라고 하고, 아, 여기 1948년부터 있는데, 여기 특징은 제가 유행방도 하고 좀 앞에도 거리도 가게도 가봤지만 유명인의 사진이 없어요. 지금 11시인데 사람이 많네요. 또 그만큼 맛에 그 가격에 자신이 있나 봐요.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 또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내부의 모습이고요. 주연발 씨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오신대요. 아, 잠깐만. 그래서 되게 서민적인 분위기 가게예요. 앉아서 이렇게 돌면서 찍고 있는데 가게도 있고, 아 음식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 아주 서민적인 가게네요. 아, 음식 기대가 됩니다. 먹어볼게요. 제가 팥종류 콩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팥빙수 같은 게 있어요. 예. 단팥 뭐죠? 뭐 하여튼, 예. 그래서 뜨겁게 먹기도 하고 차갑게 먹기도 하는데 차갑게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플러스 밀크 플러스 티 한 거고, 이게 훨씬 맛있고 부드러운 거 좋네요. 예. 그러니까 요거로 단 거 좋아하시면 요거, 예. 약간 쓴맛 좋아하시면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테 이거 쪽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조연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영화 배우로서도 영화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분의 그 선행을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 가게를 소야. 이게 작은데요. 주방에는 한 3, 4명 있고요. 밖에는 한 5명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데 8명 있어요. 8명 최소 8명.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음식 맛은 그냥 일반. 그러니까 뭐 이 서민 음식이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딱 그런 서민 음식 맛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가장 큰데 앉으시고 가겠습니다. 이런 슬럼가였다. 여기 이렇게 살아도 구조로 보여.